여전히 완벽하게 개인적 기준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를 공개합니다. 이리 오너라! 어설프고 실수할수록 더욱 재미있는 장안의 화제 출두 저작거리. 오늘도 등장한 구영술 주무관,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서 왔습니다. 박준호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갬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갬성 뉴스쇼의 박오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첫 번째 순서는요, 오늘도 어김없는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오늘도 어김없이 유진상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그 올 초 생각해 보니까 그 막 떡국 먹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보도뉴스 베스트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죠. 네. 미래 돌봄. 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미래가 무엇입니까? 미래. 미래는 누구의 Future? 것? 우리 아이들의 것. 그렇군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미래 돌봄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 뭐... 나오는 건 순서에서도 네. 가는 건 순서 없잖아요. 아니. 무슨 가는 듯. 아니, 100세까지는 예,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데 그게 중요해요. 100세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힘차게 사느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그 지팡이 짚고서 이제 저기 한 30~40년 사느냐. 이게 문제니까. 아, 근데, 근데 오늘... 건강하게 살아야죠. 이제 아이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앞으로 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경기도에서 그 서민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공약이 유독 이제 잘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민 있죠? 굳이 네. 뭐 서민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하. 같이 그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네. 모든 계층을 그렇죠. 일컫는 건가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우선 말씀드릴 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위기의 아동 그 발굴하는 그 사업이 네. 행안부 장관 표창성을 받았다. 오하.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통리장들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서 그 정말 이 아이동이 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다 살펴보고서 이제 발굴해가지고서 도울 건 돕고 통반리장들이 경기도내 이제 뭐 1인당 맡은 거는 몇천 가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돈에 한 몇천 가구에게 등록된 그런 가정들을 방문해가지고 진짜로 아이들이 잘 있냐 아. 안부를 물어본 거죠. 그 가정 요즘에 사실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렇죠, 가정. 이야기하는데 아,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뭐 이렇게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불쌍하거나 불행하거나 꼭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애를 혼자 두고 있어봐요. 아 예예. 예. 아, 혼자 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이군요. 네. 만약에 그 이렇게 네. 한부모 가정인데 일을 하러 가 돈을 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가는데 집에 애만 있어. 아하. 이거 어떻게 해요? 아하. 이런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다. 이거죠. 아 그러면 그 돌봄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돌봄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거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맡겨놨었는데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방과후들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부모가 잘 몰라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하시면 돼요 하고서 연계해 주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아, 좀 연계해 주는 거죠. 연계해 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 게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아, 아동돌봄 네. 공동체 사업? 네.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거죠. 아, 초등학교. 네. 초등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중간 이 텀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을 볼 애들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애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이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업. 아. 이거는 이제 동네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거기서 좀 봐주는 거죠, 애들을. 그리고 이제 학교 도서관 사업. 그래서 아, 학교 도서관 그 공동체 사업, 돌봄 사업. 학교 도서관이나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올 때까지 좀 봐주는 거죠. 기본은 7시까지. 2018년도 기준으로 공적 돌봄 이용률이 영유아는 70.8%인데 아하. 초등학생은 11.3%밖에 안 돼요. 예. 네. 전체 75만 명 중에 8.5만 명만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예. 나머지는 돌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네. 이거 예를 들면 누구는 잘 돌보고 누구는 방치되고 이런 거 없이
다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육아. 자, 기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드뉴스 주간 베스트의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언신의 감성 경기 뉴스쇼. 다음 순서입니다.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시간이죠. 경기도 공무원들의 리얼 리포팅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지나고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선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언론협력 담당관실 구영술 주무관이 전해드립니다. 훈기가 도는 경기도청 잔디광장. 돼지탈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돼지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돼지고기를 무료로 맛보는가 하면 저렴한 값에 한돈을 구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열린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이날 팔린 돼지고기는 총 2톤.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선 겨울을 맞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김장을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여 김장 속을 채우고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 담긴 5천 포기의 김치는 풀몸 노인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소외된 이웃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새마을회, 경기도민 등 1,400여 명이 함께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온정을 모아 따스한 겨울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구영슬입니다. 저 구기자님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구영슬 기자입니다. 네, 아 잘해. 하여튼 3초 뒤에. 네. 그거 된 거예요? 네. 아 역시 프로 좀 다르네. 아닙니다. 아니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2주 이 출장이세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요. 네. 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춥잖아요, 날씨. 네, 맞습니다. 네, 그날도 추웠습니까? 박어사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는데요. 아, 예, 예, 예. 네. 맞아요. 네,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송환준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 새마을회 등 1,400여 명이 모여 위생모와 또 위생장갑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 한마음이 되어서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들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이 김장 담그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아, 현장에서 실제로 동행 취재를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김장을 전달받은 그 취약계층들,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취약계층께 이제 김장 김치를 전달해드리는 곳에 직접 방문을 했고 함께 동행 취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홀몸 노인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 하셨고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도로부터 이 연말에 김장 김치를 받아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고마움을 계속 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사랑 김장 나누기 행사, 이 행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홀몸 노인뿐만이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번 해에만 1,500여 명의 이제 취약계층에게 이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구 기자가 옷을 엄청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네, 실내인데도 아주 그냥 위아래 그냥 따뜻하게. 따뜻한 구영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평꿀성대 구영슬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비전전략 담당관실 주무관 두 분이 출연하셨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 저희 출두저작거리 역사상 이렇게 또 뭐 역사 뭐 길진 않지만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직접 나오셔가지고 뉴스 리포팅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코너는 처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영광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전략 담당관실에서 기본소득박람회 실무를 담당하는 박준호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전전략 담당관실에서 기본소득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소연 주무관입니다. 네. 아, 박수! 네, 2020년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박람회를 개최했었죠?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최된 기본소득 박람회는 그 사실 기본소득이 어렵고 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4월 달 당시에는 그럼에도 이제 전국에서 3만여 명의 관객이 아하, 찾아주셨어요. 3만여 명.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예, 예,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020년 박람회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알고 있기로는 뭐 얼마 안 남았죠? 네네. 네, 이제 한 석 달 정도 네, 남았고요. 네, 내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장소는 올해와 동일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그 이번 박람회 슬로건이 정해졌다고요? 올해는 사람을 사람답게 라는 네, 슬로건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네. 왠지 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유래가 있습니까 이게? 예, 국가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 예, 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정책. 그 정책이 기본소득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람을 사람답게로 슬로건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박람회가 지난 박람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소재 주제잖아요. 네. 기본소득이 그 네. 주제를 조금 더 관람객이 편하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니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제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기본소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기본소득 계산기 체험 코너 네. 이런 것도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고요. 예. 전국 골목 상권관도 같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람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데 지금 도민들이 박람회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앞서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박람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공모전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나? 네, 첫 번째로는 예. 작년에 이어서 제2회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네네.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40초 내외의 영상, 캘리그라피,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수비를 지금 저번 주죠.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총 65명에게 2,200만 원이 상금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 기본소득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영화제 공모전? 네. 11월 22일부터 예. 내년 1월 5일까지 3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기본소득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1등 상금 500만 원이고요.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으니 기본소득도 공부하고 내 작품도 전시하고 상금도 타가는 일석삼조의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거 괜찮겠다. 근데 40초 내외 영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목이 기본소득 나를 알려줘인데요. 기본소득은 이런 거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예상 접수는 몇 명 정도? 만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건? 네. 이거 첫 번째도 만건, 두 번째도 만건. 그 2만 건이네? 네. 네. 뭐 꿈은 글쎄 좋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예.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지역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2월이어서 좀 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멀리 가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연인들께서 함께 방문하셔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준비되는 행사를 체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그러세요? 네. 네, 지금까지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대해서 두 분의 실무자를 통해서 직접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비전전략 담당관실의 박준호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귓볼을 내는 찬바람이 가슴팍을 파고드는 11월의 끝자락입니다. 이 즈음이면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은 배추와 무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그는 김장으로 바빴었죠. 우리 고향 영광에서 김장김치는 마늘, 생강, 파, 고춧가루, 갖은 양념과 멸치젓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깊은 맛을 내어 이 밥 없이도 엄마 옆에서 입술 주변이 빨개지도록
배부르게 김치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장 풍습은요, 한민족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죠. 유네스코는 2013년 김치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김장하는 날은 마을 공동체를 화합과 소통으로 이끄는 시간이었죠. 우리 경기도도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지며 하나 되는 따뜻한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금 우리 경기도는 행정감사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처럼 도민을 위한 세심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으로 2020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갬성 뉴스쇼 앵커 브리핑의 박원사였습니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